네. 어, 좋았어요. 가자. 9시 어, 나온다. 나 잠시만 기다려. 1번은 영장은. 그러면은 영장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왜죠? 6원짜리 다섯 개 팔. 에? 6원짜리 아니다. 배신. 6원짜리 다섯 개 팔고. 배신? 어, 배신장. 제일 싼 거 두 개 팔아서 업그레이드하자. 어글 박았어요. 아, 해도 되는 거야? 오! 근데 나 아, 이 친구랑 끊었는데 시작이다 괜찮다. 조금씩 렉기 걸리는 것 같아. 아, 괜찮아 렉 걸리는 거 괜찮아 괜찮아. 시작이 나쁘지. 내가 떴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굿. 잡았어. 그 아주 신장의 고대 아주 좋죠. 시작 고대. 이제 잡은 거? 드라군만. 어 잠시만 얘 깨겠는데? 진짜요? 네? 아니 아니 자꾸 아니 나 또 궁금해서 보러 가야겠네. 난초. 17초 어, 이뽑긴 하자 씨. 난초가 아니라 란초인가? 조금만 내려볼까? 란초. 아니야 란초. 아, 어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휴! 와 다행이다 와 씨.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씨. 내가 죽겠는데?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씨. 이제 엄마는 해야겠다. 저도 죽겠는데 일단 달팽이 잡고. 백랑은 대빵인가봐. 소영이 힘들어. 저게 맞아. 응. 되게 소영이라서 대랑. 아 근데 저거 점사컨 했으면 됐을라나? 아 소영 처리가 안 되는데. 예? 코스트가 떠야 돼요. 코스트가 떠야 돼요? 코스트가 없어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초반에 코스트가 좋지. 안녕 아직. 아 제목이 이두나예요? 나온다. 이제 나온다. 아직까진 괜찮아. 계속하고 이 친구 들어. 됐다. 코스트 15. 15 15 주고. 좋았어. 코스트 한번 하고. 안녕. 네 이겼어요. 좋았어요? 해? 아, 네, 왜? 해? 아, CK 이겼어요. 아항. 야 영정아 너 몇 라운드야? 저 네. 지금 어 46 라운드예요. 아, 너 솔 플러세요? 경훈이. 예? 경훈이 자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몰라 뭐 자러 갈 거 같던데 곧? 아니 저기 그 뭐야 청계 주세요 청계. 아 줄게요. 아니 넥슨 캐시로 주세요 넥슨 캐시로. 오케이. 예? 넥슨 캐시로 드릴 건데? 넥슨 캐시 100만 원 들어주세요. 예? 예? 왜 그러세요? 넥슨 캐시는 10배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똑같은 돈인데. 안 되겠다. 오늘 묵을 텐데 갈 거예요. 15하고. 예? 오늘 묵을 텐데 갈 거예요, 저. 스피릿. 왜 또 왜? 아니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좀 그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뭘요? 아니 저 피파 조회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가지고 한번 무창연구소 실험해볼게요. 제가 한번 또 예? 올려봐가지고 오늘 이, 형님한테 받은 걸로 한번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예? 예? 아니 아 좀 빌려주세요. 예? 좀 아 저 현질 안 하는데. 예? 제 돈으로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피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조회수가 몇 나왔죠? 아니 20만에 나왔어요. 20만에 제일 최근 거? 예. 오호. 근데 제가 이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냐 이 말이죠. 뭐 해줄 거예요? 예? 오. 묵을 텐데로 뭐 해줄 거예요? 묵을 텐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질. 아. 살찜. 저 이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초. 아니 투자 좀 해주세요 진짜. 이거 혹시 또 진짜 떡상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떡상하게 되면 제가 진짜 다 해드릴게요.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뽀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저는 죄송하지만 당신의 피파 떡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떡상을 해봤자 떡장은 떡상을 해봤자 쓰는 돈이 더 많을 텐데 자제할 거예요. 왜 바라겠어요? 자제할 겁니다. 자제할 겁니다. 일단 해보고 예 부탁 좀 아니요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예? 예? 아 진짜로 피파 떡상하면 좋잖아요. 뭐가 좋은데요? 아니 유튜브도 조회수 잘 나오고 이러면 좋잖아요. 유튜브 다시 살아나고. 아니 아니 예? 그럼 당신의 본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게임튜브도 나중에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면 본 유튜브로 넘어가면 되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아까 천 개 주세요. 아 천 개 그냥 드릴 줄 천 개는. 아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넥스캐시. 예? 뭘 예요 넥스캐시 부탁 좀 드린다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한다옹 무섭게 얘기해? 아니 넥스 캐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아 그냥 현질할게요 그냥. 아 유문하나 현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신 돈인데. 예 제가 그냥 현질하겠습니다. 민지야 천만 현질해. 현질해 나. 야 민성아 민성아 천만 현질해 나. 빨리 내놓으세요. 와, 싫어요. 천만 현질하세요. 예? 현질 하시라고요. 죄송해요 돈이 없어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요 현질 천만원 현질 하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오늘 그리고 카드 뭐 새로운 거 나왔대요. 어쩔 줄. 아 죽었잖아. 다시 뽑기 간다. 아이 뭐 1번밖에 안 나와. 아 오린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잠시만 나 그 저 사람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기다려봐. 네 알겠습니다. 네 상원여 방으로 오세요. 아니 또 왜 아니 자기야 나 진짜 구라 안 치고 아니 이게 어? 저번에 많이 줬잖아. 아니, 맞아 그, 아니야. 아니 맞는데 이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지. 아니지. 근데 만약에 조회수가 또 잘 나온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차피 또 현질을 해야 되잖아. 아니 현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걸로만 할 거야. 자기 걸로만. 어떻게 내 걸로만 해서 그게 떡상이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그거. 아니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지. 이게 뽀록인지 아닌지. 뽀록인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지. 어? 아 진짜로. 왜냐면 아니 봐봐 6일 전인데 갑자기 올렸는데 19만 회가 나왔다니까. 그러면서 댓글에 다 와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한다니까. 응? 응? 예? 왜? 아니 이게 구독자가 3만 명이 지금 안 되는데 조회수가 저렇게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건데. 공중스 이거 19만 나왔죠. 네. 안 할게. 진짜 왜 똑같은 말 많은 거야 계속 진짜. 아니 여기 봉주 오리. 2일 전에 올렸는데 23만 나왔네. 아니 그거는 본 유튜브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랑 그걸 더 많이 올리면 되겠다 차라리. 아니 맞잖아 근데 내 말 맞긴 하잖아. 얼마? 200만원만 이렇게. 예? 안 할게요. 들어오세요 그냥. 왜 또 서운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하고 들어오세요 매운디 깨게.
빨리 들어오세요. 방제가 뭐죠? 아니 그 친추 들어오면 되죠 따로. 친추 안 돼 있어요. 아 무적단으로 오세요 무적단으로. 채널 무적단. 이미 친구 관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친추에 안 뜨지? 이거 친추렉이 있던데. 아 그럼 이렇게 여기로 오세요. 어디요? 이렇게. 응. 아까 아, 그 친구들은 어디 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문제가 응. 아니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매운 딛고 깨서 2만 개 받아서 갚을게요. 예? 저 진짜 탈모 왔어요. 정말로. 아니 진짜 피파 현지 못해서 탈모가 왔다니까요. 뭔 소리예요 그건 또. 이판 나한테 이기면 100만원 줌. 알겠습니다. 당신이 지면? 안 쫄을게요. 예? 안 쫄을게요. 아니요 피파 접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피파 접고 그 다음에 내가 진다 6만원 주고. 아 4배로 오세요 선생님. 어 오케이. 유물 나이사 표표 일반 3개 표표. 일반준 일반인준 일반준. 아니 근데 내일 축구 보러 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축구 팬들한테 뭘 쌀 받아요. 일반준. 뭐야 현다나 태초 나왔어? 오! 와 귀신같이 봉준이 없으니까 태초 뽑는 거 봐. 와 다나씨 모임? 봉준씨 죽어요 봉준씨. 아 나도 태초 보고 싶다. 아 20라운드 태초야? 와 씨 20라 태초 레전드인데? 디코 올라오세요. 오케이. 아니 현단아 사원 태초 나왔어? 네! 네! 대박 태초 입니다. 와 맨 라운드에 나왔는데 24라운드에요. 아가씨 레전드. 레전드. 감사합니다 봉준님이 방을 너무 잘 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내가 나온 방에서 나온 거야? 네 맞아요. 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래? 자 이거 봉준이 나가서 떴다 인정? 영장은 몇 라운드야? 영장은 몇 라운드야? 저 지금 69라운드입니다. 아 그래? 아 아나씨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봐. 네? 진짜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봐. 아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다나씨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말도 하지 않아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봉준이 피파 접는다 나이사. 야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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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행복합니다. 나, 나이사. 태초가 뜨다니 미쳤다. 백초가 나이사. 아 근데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진짜. 아 다른 거 좀만 더 잘 떠도 필각인데요. 20라운드 다 돼가길래 그냥 히드라 싹 팔고 뽑아보고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뜬 거야? 네? 그게 뜬 거야? 네. 와... 아, 거기서 떴어요. 뽑기만 하자. 드래곤 유물 다 영장은 신화 하나밖에 없나 지금?
네, 신하나 락다운은 끝이에요. 아, 좀 빡세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와, 이걸 안 죽어? 아이씨. 어. 호호, 이걸 안 주고 지독하군. 내게 하셨어요, 둘이? 어, 100만 원 빵. 와우. 내가 이기면 시. 내가 이기면 피파 줬고 내가 지면 100만 원 주기로 했어, 피파. 피 시다 시. 아, 진짜 지면 안 돼. 자. 한 번 더. 2연만 하고 이제 뽑기만 하자. 1연만 더. 할 수 있어? 확실히. 이렇게. 아니 히드라가 세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예. 와. 와우. 히드라가 아예 안 나오네. 이거를 4단계 나왔다. 이따가 천천히 해야겠다. 그래도 센 애니까. 오늘 묵을 텐데 안 하시나요? 아, 이거를? 오늘 묵을 텐데. 음암무. 왜요? 저 일요일날 국토 가는데 왜 그러세요? 좀 제발. 어? 2주 동안? 응. 헐랭. 힘들겠다. 네? 네? 아니, 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무슨 소리야. 힘들겠다. 됐다. 이제 뽑기. 뽑기 가자. 2단계밖에 안 남았는데. 귀여워, 영장님. 네?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아닙니다. 아. 이제 소영아 너무 못 잡는 느낌인데? 해초가 0.01구야? 0.01구. 아니 0.01구면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마크할 때 30%도 맨날 안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지기삐네 그냥. 예전에 매운디 한창 할 때 나왔었잖아, 몇 번이나. 아, 그때는 운이 좋았는데 지금 그럼 안 나오는데? 아, 그 방송 21시간이신 분 신청했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예, 21시간 조금 그렇네요, 형님. 예, 다음에 신청하시면. 예. 봉준 씨, 제가 좋은 생각 났어요. 예. 어차피 이제 국토 가시잖아요. 피파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국토를 갔다 와가지고 몸무게를 쟀는데 87kg다. 그래서 제가 가진 거 다 드림.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정하시나요? 아, 근데 이건 100만 원은 맞죠, 이거? 예, 이거 100만 원 드릴게요. 네. 아니, 나 같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거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알겠습니다.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인정하죠. 다나 씨 인정하죠. 없죠. 인정합니다. 인정 맞고 인정도 드립니다. 예, 얘들아. 인정 맞고 개취 인정. 그러니까, 아, 진짜. 나는 얘들아. 넘어가. 귀여워. 웃는 거 봐. 예, 얘들아 나는. 네. 예. 예. 79단계 나이사. 79단계 와, 79단계. 와, 그러면 깰 수 있을까요? 아니 얘들아,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아니 얘들아, 내 말 안 돼. 나는 얘들아 화이팅. 어. 화이팅. 잠깐만, 업을 확인해야 되잖아. 아니야, 뽑아 뽑아. 네? 뽑아 진짜. 그냥요? 어. 와, 이걸 뽑아? 와, 넌 저라 그냥. 됐다. 와, 안녕하세요. 진짜. 예? 와, 넌 저라. 어? 나 깨겠다. 뽑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해. 넵. 업그레이드도 잘 돼. 뽑으라는 게 샤킹과 뽑지 말라는 게 샤킹. 업그레이드.
아니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 와 벌써 20단계다. 왜 이렇게 안 죽냐 애들이. 안돼. 아, 안됐다. 태춘씨 괜찮아요? 130호 가신데? 방준씨? 방준씨? 방준씨 괜찮아요? 어, 완전 빨피었는데. 방준씨! 단어 짱꺼 가야겠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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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리야 어. 들어와. 떠나 못한다. 사판이사니까 다행이다. 예? 잠깐만. 자 비밀번호 뭐? 1525 1525. 어. 떠나 못한다. 떠나 못한다. 삼판 이선으로 해줄게. 걱정 마 그래, 꿍둥이. 짠, 15, 15. 내가 이기면 총기 안 쏜다. 짠, 나 못한다. 15, 15만. 4배속으로 해, 4배속으로. 영짱이 지금 79라운드 하고 있잖아. 아, 저, 죽었습니다. 아, 죽었어? 야, 들어와, 들어와, 네. 들어와. 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잠시만요. 영장씨 네! 몇 살이에요? 저 나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대예요? 네 맞아요. 저 94년생이에요. 아 그래도 나보다 동생이잖아. 아 제발 오리씨 귀여운 척 좀 그만해주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귀여웠나봐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어, 귀여운 척 안했는데 귀여운 척 했대. 아 제발 말투 좀 귀여운 척 좀 그만해주세요. 애들 다 그거 한대 부탁 좀 드릴게요. 뭐야 빠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이 33살이신데 계속 귀여워. 왜 그래 영장씨도 30대라잖아. 맞습니다. 영장이는 근데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같은 아, 30대인데 뭐가 다른데. 야 그만하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와 어이가 없네. 괜히 괴롭히고 싶나봐요. 그러니까 아니 영장씨 나 그거 한 번만 해줘. 뭐야? 그거 아 그거 좀 그만시키세요 영장이. 왜 나가 안 들었어. 아니 볼 때마다 다 해달라고 그래. 회장 회장 어허허허 똑같긴 하다. 근데 지금 목이 조금 안 나서 잘 안 돼요. 아니 너가 그거 루 그거 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어떤 애 바늘 네. 불법으로 쓰다가 잡혀갔었거든. 어? 바늘 도둑이. 아니, 재미 하나도 없다. 아니 미안한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해가지고 바늘 재미가 하나도 없다. 뭘 재미가 없어요. 당신 죄송한데 바늘 도둑 해가지고 울었잖아요. 유튜브에서 재미없죠 애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재미도 얘들아 유튜브에서 바늘 도둑 몰라서 노게임이 바늘 도둑이라고 치면은 어 뒤지게 우는 거 있거든? 바늘 도둑이요? 어 바늘 도둑 발 뭔지 몰라서 재미없쥬? 보고 싶지 않쥬? 나중에 쳐보면 알아. 관심이 없쥬? 관심 있어. 콩냥콩냥거리셔. 미쳤다. 너 피파 안 좋기만 해봐. 컴퓨터 없애버릴 거야. 왜 그러세요? 진짜 좀 제발! 왜요? 왜요? 제가 이기고 있는데. 일반준. 업그레이드 몇 몇이야? 현단 상원? 저요? 지금 드라군 15 찍었고 고스트 14이요. 오 아직 초반이라서. 응. 깰 수 있어요. 아니 뽑는 게 낫지 않나? 네 번째 주시오나 네? 뽑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15까지는 업하겠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혼수하지 말라잖아 봉준아. 아니 15하고 뽑아. 15하고 네 15까지 찍고 뽑겠습니다. 그리고 보스는 15업 이상 하면은 그 빡세 깨기. 아 태초라서 드라군 태초라서 뭐지 왜 이렇게 안 뽑히는 거지? 대웅이
이렇게 네 개나 있는데? 됐다. 어? 쉬고 싶어 했다. 오 나이스! 누구야? 나야? 짠! 나 잘 죽여. 방준씨 괜찮아요, 방준씨? 방준씨 피파 접는 거 괜찮아요?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제발. 방준씨! 씨, 드라곤은 매듭인데. 방준씨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걸 잘하지 마세요. 판단 사원, 드라곤 매듭이야. 15요. 아, 그래? 네. 백 뽑기 하려고? 아, 아니요. 지금 뽑아볼게요. 어. 백 뽑으려고 했다가? 아, 근데 나쁘지 않다. 아, 히드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잘 잡혀있다. 안 보여. 56라운드? 아, 진짜? 저 58 컨 안 해도 되죠? 아, 뭐라고? 58라운드 에컨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그냥 뽑기만 해. 아니 너 여기서 만약에 진짜 킹카만 나오잖아? 나이스. 너 만약에 신 하나 나오면 진짜 게임만 해. 초반이라서 초반이 뽑을 수 있음. 어 잠깐만. 뭐야. 아니지. 아니네 중반이네 이제. 아니 여러분들 드라곤 태초 하나 하는 건 못 깨지? 아 힘들어? 해 뜬다. 뭐야 부르네? 이제 5시네요? 유물은 컨트롤해 유물은. 네. 나이스. 뽑아! 왜 안 뽑아? 아 아니 뽑아! 히드라 팔고. 잠깐만 두 아니 히드라 오케이. 히드라 팔아 그냥 H 눌러놔 그냥 H 눌러 H 어 걔 안 깨네 랜덤 어 그거 랜덤으로 해라 인정 도박에 고드라잖아 따 못 떴어 뱅 서사 뜬 거지 아 오, 유무 나이스. 뭐야? 난 정리부터. 히드라 버렸어. 방준씨 죽는 거 안정. 방준씨. 울트라가 안 죽어요. 울트라가. 울트라가 돌아. 뽑아. 뎁. 이거 지면 투혼 강타라고 해. 돌아.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돌아버려. 어, 뭐라고? 업. 아, 업 안 해도 돼, 업 안 해도 돼. 예? 왜 이대로 해? 잠깐, 정신 좀 차리려고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 좀 하려고요. 아, 뭔 소리야, 마음대로. 히드라 다 팔아버려 이거. 오. 한 번에 뽑기. 됐고 그리고 괜찮네, 업그레이드 해야.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진짜 아니 구라 안 치고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 신화 안 뜨면 신화 안 뜨면 못 깨.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업을 해봤자. 와 이걸 뽑아? 이러실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이거는 그게 맞지 방준씨 아가 업부터 해 오바로드나 잡아주세요 방준씨 업부터 해 현다사 업부터 해 드라곤 업 땝 아이템 뭐야 렉걸려 뭐야?
누가 알트랬어요, 공주님이. 아니야, 아니야. 나 알트랬 상관없어. 나 알트랬 상관없어. 네. 아니, 개느린데? 지금? 어, 뭐야? 이상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 이래, 이거. 렉 엄청 걸리는데? 나도 걸려. 너 아니, 나도 걸린다니까. 아니, 누군데? 진짜 누구지? 아니, 나 아니라니까? 누구야? 이거 왜 이래? 렉빵이야. 뭐야? 렉이 너무 심해요. 렉이 안 풀리는데? 밑에. 이거 내가 나가볼게. 풀려? 봐봐. 뭐가 더 떠야 되는지.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봐봐, 렉빵이잖아. 나 문제 아니라니까. 다시 나 사유물인데? 다시 들어와. 예? 아니, 렉빵이라니까? 진짜 렉빵인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이게 왜? 이거 나가도 되나요? 어어어 렉빵이잖아. 네. 진짜 렉 너무 심하게 걸려요 이거. 어 인정. 아 진짜. 어 뭐야 알트 큐큐도 안 돼. 아 진짜. 내 문제인가? 혹시 제 나가면 괜찮나요? 어 풀렸다. 어머. 완전 풀렸는데? 영상이 문제다, 영상이! 범인 영상이다! 와, 영상이다. 큐큐도 안 됐었는데? 귀여우니까 용서해줌. 와, 영상. 그래놓고서 나한테 알템 했다, 뭐라. 아, 죄송합니다. 와, 방준씨, 운 좋아요, 방준씨. 피저까지 단 한 걸음이었는데, 방준씨. 운 좋습니다. 나 아이스크림 좀 줘라, 아이스크림 좀 먹으면서. 아니 군것질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게 왜 군것질이야? 아이스크림 먹는 게 그냥 시원해서 먹는 건데. 뭔 개소리야 그게. 설마 또 내 걸리지 않겠죠? 안 걸려 안 걸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됐나? 우리 밥은 먹어도 군것질은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밥을 먹어야겠다, 죽은다.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어? 치킨 진짜 농담 안 하고 반도 안 먹었어, 진짜. 굴 안 치고 존나 많이 먹은 그래, 거 그래, 좀 이따 그 밑에 식당 가서 밥 먹어. 이거 봐봐, 이거밖에 안 먹었어. 어, 밑에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래. 시그널밖에 안 나온다. 조졌네, 이거. 방준 씨가 보라색. 어? 뭐야 유물 하나 떴네. 30? 코스트 업 해도 되죠? 아까 코스트 17 드라부터 업하던. 아 드라마 업해란께. 넵. 뭐야 캠 왜 켰어? 여자 캠 왜 켰어? 캠을 왜 켰냐고? 아 눈이 안 모여 조졌다. 내가 대형인가? 대형이구나. 아이, 돼지가 불빨을 먹는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대추? 휴, 이걸 사나? 간다. 아씨 너무 안 떠. 큰일 났다. 야 아씨 나 왜 이렇게 안 뜨냐 갑자기? 어. 아. 유물 떴잖아 유물. 앞에 내 옷장이는 어디 갔어? 아 저 네. 오케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죽었어? 네 죽었습니다. 헐. 뭐야 언제 죽었어? 개야야 개야. 허허. 버스트 15. 트랜시빙.
두 분 다 엄청 비슷하시네요. 네, 내가 이겼지. 내가 이기지. 파이팅. 하나 씨. 네. 95일 동안 휴방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아직. 95일 동안? 와. 그랬대. 마크 하면서 95일 동안 휴방을 단 한 번도 안 했대. 저 사람 미쳤다니까. 소문은 들었지만. 와, 진짜 네. 미쳤어. 다음 주에 쉬려고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전생을 버리면 됩니다. 아니, 진짜 대박이다. 전생 버리고 마생 살면 됩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마생이 현생이지. 진짜 멋있어. 아니, 몇 살이에요, 다나씨? 아, 나이 말 안 했어요. 아. 현다 사원. 네. 내가 내가 그 막할 때 존나 셌지? 인정하지 이거? 어 인정. 인정합니다. 그 기억나세요, 봉준님 그 언제지? 저희 썰자로 오셨을 때. 저 그때 무서워서 저 끝까지 도망가서 사냥터에 숨어서 사냥했잖아요. 시청자들이 막 어 온다 야 봉진 온다 온다 온다. 아 드워프 때 말하는 건가? 네 맞아요. 아. 거기 그 루비 사냥터랑 사냥터랑. 아 기억난다. 드워프 사자 시절 때. 야 봉진 온다 온다 온대 온대 계속 채팅창. 재밌었는데. 진짜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떠? 이거 말이 안 돼. 와 네. 이거 두 분 60 차이 나요. 내가 봤을 때 너가 파는 방이 너무 똥이야. 내가 팔게. 너가 파. 어 내가 팔게. 너 너무 똥이야. 이거 20단계까지 하고 리셋하러 하자. 그럼 너가 진 거네. 아이 그냥 줘. 맞잖아. 왜 그래. 뭔 의미가 있어. 안 돼. 아니 이거 2단계 먹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응 아니야. 아니 좀 제발 좀 좀 억지 좀. 아니야. 제가 지금 남은 게 이제 400인가? 진짜? 있을 텐데 그 국토 가서 살 빼시고 받아 가세요. 아 진짜 내 살도 아니고 진짜 이게 너 아니 근데 자기야 아니 근데 400을 준다는데 이걸 안 빼? 아니 근데 자기야 왜? 아니 국토 가기 전에 지금 시간 있을 때 100만 원 현질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본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안 있고 막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아, 나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로. 그걸 왜 이해를 못하겠지? 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100만 원 그거 1분 만에 컷 당할 거. 어? 나였으면 100만 원 할 게 아니야. 갔다 와서 400만 원 시원하게 하겠다. 인정하죠 여러분. 100만 원 꼴랑 100만 원에서 뭐해. 그 유튜브 각도 안 나와 선생님. 이해를 못해. 맞잖아요. 100만원으로 뭐 조회수가 나오겠어요 선생님? 어? 아 내 돈으로 해야겠다. 내 돈으로 해야겠다. 와 걍 깨네? 네? 걍 깬다고. 어 79까지는 안 전할 것 같아요. 아 나도 태초 떠보고 싶다. 진짜 한 번도 안 떠봤는데. 다음이 뭔데? 아 제발 전설 떴어. 제발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제발. 여자 가자 빨리. 네. 뭐야 신화 전설. 진짜 들어와 빨리. 네, 오리님도 같이. 응, 오리도. 나도 들어왔어. 제발. 야우. 아, 그 제발이 아니라 깼어. 왜 그래? 네, 아니 신화 나 전. 나이스. 전설 피점 나이스. 신화 나이스. 설마 못 깨는 거 아니지? 1분 남아서 무조건 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아, 너 그거 하게? 신하 그거 하게? 네. 근데 그게 맞다. 어, 근데 그게 맞다. 지금 유물들밖에 없어요. 인정. 시아 비파이? 응. 4배, 4배, 4배. 오, 코스트 두 마리. 어. 나도 한 번만 주지. 저거 봐봐, 찍어봐봐. 아. 저거 신화 맞는지. 계속 찍으면 돼, 계속 찍으면 돼. 어, 맞네. 가자. 가자, 다다. 제발! 제발! 제발, 신화! 제발! 아! 어, 아 드라곤 전설? 어.. 아아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배드다 나배드. 그래 그나마. 네. 나배드 나배드. 가거형이야? 아 근데 신화 아니면은.. 아깝다. 그럼 90대 또 신화를 노리면 되는 건가? 그렇죠. 아.. 해.. 해봐야죠. 할 수 있어. 아이씨 이거.. 50도 안 나와서 안 죽는다. 아 끝날 때까지 계속 드럼만. 나이스. 자 어쩌곤 죽어? 알겠습니다. 왜? 응 알겠습니다. 딱 집중. 아, 야, 근데 왜 우리는 태초 이런 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왜 안 나와? 아니, 근데 이거 자기 전까지 1등 나오는 거 맞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자고 일어나도 나와 있을 것 같아, 난. 저번에도, 예전에도 했을 때도 하루 만에 나오긴 했어, 세스토트인데. 1일 더 찍고? 뽑기. 아니 축구 몇 시야? 오늘 축구 몇 시였지? 보라색 여, 완전 8시? 7시? 축구 어디서 보는 건데? 잠실 그런 데인가? 서울. 서울 어디? 됐다 뽑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보라색 누구죠? 괜찮나요? 누구 나? 가는데 멀려나? 네 보라색 긴장이 아, 괜찮아 괜찮죠? 축구가 저녁인데요? 유물 내 거는 카툰이라서. 여러분들 손흥민도 나와요 내일? 어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나? 아 근데 내일 자기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응. 왜냐면 밖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보는 거라서. 응. 저거 오잖아 이거. 와 근데 진짜 안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전설도 안 나와. 이거 맞아? 왜 이래? 그니까 전설 뜬 거 본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니까 아 너가 만들어라. 아 너가 만든 건가? 너가 만들었잖아. 내가 아, 만든다 그래? 했는데. 아 다음 판 너가 만든다. 아 무슨 전설 이상이 안 나오네. 아니 현단한 사원 그 90라운드 네. 때 또 도박해가지고 진짜 신화 뜨면은 저거 클각이에요 형님들? 저거 신화 뜨면? 이거 드라곤 신화 뜨면 클각이에요 형님들? 어! 어 뭐야? 전설! 히드라 어? 전설! 아 이거 어떡하죠? 어, 어 히드라로 바꿔야지 히드라, 당연히. 어, 무조건 히드라야지. 올 히드라야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단계 됐을 때 다 팔아야겠다. 근데 크라는 거는 히드라가 제일 좋다고 하던데.
맞아. 와, 전설도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니. 아니, 일 신화로 못 깬다고? 일 태초가 있는데? 안 돼? 일 태초 일 신화? 어. 전설은 없어? 무전설? 지워요? 다 뽑고. 전설 몇 개 있어? 아, 전설 하나 있네. 전설 하나에 유물만 한 열댓 마리. 열두 마리. 뭔가? 30을 뽑아. 근데 이거 드라곤이랑 코스트 아깝다. 락다운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100라운드 때 락다운 쓰지도 못하는데. 에. 108. 170. 건물인가 봐. 어이구. 카페? 아, 대형은 그냥 깨. 진짜로 4배석에도 좋아. 진짜로 나 믿어. 진짜 나 믿어. 진짜라니까. 대형은 그냥 깬다고. 연단아 사워. 아무것도 들리지 않나 보니까. 저요? 어. 아, 저요? 그래. 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아, 그래? 연습. 전설 컨 연습. 응. 제 컨이 똥컨이라 아시잖아요. 네, 연습, 연습. 연습할 게 뭐 있어, 한 마리로! 사배하라고! 진짜 현단아 사워! 아, 저 똥컨이란 말이에요! 연습할 똥컨? 똥컨! 컨트롤 개똥컨! 90방이다. 찍어봐! 저는 사람들이 저거 저에게 컨트롤 포기했단 말이에요. 노란빛걸? 저 찍어봐! 이거요? 어, 봐봐, 노란빛잖아, 벌써. 오르 팔자. 네, 컨트롤 2번. 최대한 쉽고 단순한. 아, 이제 빨피겠다. 간단한 상황. 아직 노란피요. 뭐 있으면 빨피되네. 어, 이제 빨피됐습니다. 빨피 네 칸. 자기야, 그 뭐야, 응? 20라운드 때 리세마라 하러 가자. 응. 영장이는 계속해라. 영장이는. 네, 알겠습니다. 와, 스펙이 다 안 나올까? 레전드다, 진짜로. 오. 제발. 가자! 다 팔고. 시나, 가자! 아! 아, 전설. 아이! 아. 누가 전설죠? 또 전설이요. 아. 아니, 나 왜 하나도 안 떠, 진짜? 나도. 허허허허. 와, 내 태초가 왜 이렇게 안 떠? 아, 자기가 만들어봐, 자기가 만들어봐. 응, 내가 만들게. 갖고. 1525로 만들면 돼. 응. 앙. 만들었어. 어둠. 라운드의 반만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을 해야 되구나. 제발 좋은 방. 아니, 매미가 레전드였네. 첫 판부터 태초 나온 게 말이 안 돼.
와 유물 고대? 이 판 너무 좋은데? 뭐해? 다시 뭐가 최고일지도 95가 아니야 95 중형이라서 강퇴 진짜.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0라운드까진 가. 근데 100라운드를 시청자들이 못 깬대. 한번 각을 봐야 돼. 업 한 번 더. 오! 나이스. 킹카마 오, 와 이거 뭐였구나. 있는 방인가? 어! 나이스! 어 나한테 떴다 근데 이거 자기한테 떠야 되는데. 오타. 아 이거 히드라로 했어야 되구나. 아이씨. 나 개체수가 안 떠. 큰일 났다. 이거 봉준이한테 들어가야 됐는데. 아. 예? 응? 다 맞짱. 헤? 빡 집중했어. 저 지금 완전 집중, 입 벌리고 집중 중.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어. 아니, 95는 걍 깬다니까. 아, 맞네? 이거 전설, 이거 못하면. 제가 모아야겠다. 될 수도 있잖아. 쟤 찍어봐. 비. 아, 걍 깼네. 노란 피어. 걍 깼어. 뭔가 백나가 고비일 거래요, 사람들. 어, 백나까지 걍 간다니까. 잘 안 보인다 피가. 그래도 뽑기는 하고 싶으니까. 전설 하나 이상 안 나왔어, 영창이? 어, 하나 나왔는데 드라곤 나왔어요. 100원 모아보려고요. 안 되면 지지. 찍어봐. P. 안 보여요. 예? 클릭을 해야 찍히지, 좌클릭으로 임마! 클릭했는데 안 보여요. 거의 죽어가네. 60뽑 간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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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조졌네. 파! 조졌네. 어분 했어. 업도 안 했는데. 팔아! 전설을 팔 수가 있어? 못 팔아요. 아, 전설 못 팔아? 응. 여기다 채워둘게. 아, 나 이거 진짜 구나. 지금 태초 하나만 뜨면 나한테 큰 각인데? 아니, 나 히드라 개체수 봐봐. 11라운드인데. 왜이야. 됐다. 개체수 개꿀하니까. 아, 못 바꿔볼까? 업 해야 돼, 업. 태초 존버. 제발. 업 해야 돼. 와우, 나이스.
서사. 이 서사라도 기뻐요. 네. 이제 아, 우리 둘 다 히드라로 가는 거 건순데 이거. 조금이라도 해놔서 잡긴 하니. 44까지 못하지. 응. 어, 뭐야. 아, 또 해? 아, 개체수 개또라이급인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나? 뭐, 돈 모아서 뽑아봐, 돈 모아서. 아, 여기서부터는 신을 안 줘? 아. 오케이. 예? 97단계? 자르고 있다. 근데 이거 20까지 뭐 안 뜨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전설은? 아닌가? 20에. 20에 그냥 안 뜨면 나가야지. 맞죠, 여러분? 아닌가? 신 하나 태초 안 뜨면 그냥 어차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왜 치 뱉는 소리. 아니 근데 나는 25라운드 30라운드에 히드라 태초 뜨면 할만하지 않아?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뜨기만 하면 그렇긴 하지. 아니면 한 30까지 보던가. 두 마리지? 아, 원래 두 마리죠? 부족해. 이어퍼하고 이어퍼하고 토끼. 어? 밥이 안 돼. 부족해. 뭐야, 나이스. 히드라 전설 하나 더 나왔다. 진짜? 세 마리야? 네. 근데 아, 네. 드라곤을 안 바꿨어요. 안 됐나? 업그레이드 몇이야? 가격? 저요? 아, 129구나.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그 이거 네? 그냥 드라곤에 넣어야지. 저거 도박 안 되잖아. 네. 이건 넣을 건데 지금 일반을 좀 팔고 고스트 일반을 좀 팔고. 고스트를 팔면 안 돼. 아, 그래요? 그 마린 그 소형인데. 아, 알겠습니다. 팔 거면 드라곤 일반을 팔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100단계 소형인데 마린이지. 드라곤이 겁나 많이 나왔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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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 나 고스트가 나왔네. 오케이. 아, 젠장. 어차피 다 먹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필 고스트군요. 히드라 나왔으면 진짜 좋았는데. 몰랐네. 업 조금 더 주고. 침 뱉는 소리. 한 마리 안 들어갔다고? 어디 있어? 뭐야? 망했다. 아, 뭐야, 깬 줄 알았어, 순간. 제발. 아, 백당이 깨면. 아. 태초를 깼으니까 그걸 나 진짜 복. 맞아, 인정. 저 못해, 지금. 132 필요해요. 와, 개체수 개또라인데? 그럼 안 된다고? 50원 있는 거 뽑기 하면 안 되죠? 해! 아니, 다 맞죠? 어, 해! 뭐 해야지, 그거 해! 뽑기 해, 5개. 7초 남았는데.
지립 끼고 싶다. 아, 시간이 없네. 아 이게 드라곤 캐치로는 100단계 그걸 못 가는구나. 오케이, 데이터 확인. 95부터 95부터 시간이 계속 가? 그 중간에 랜덤할지 뭐 할지 고르는 시간에도 시간이 감?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 봐야 돼? 이거? 전설 한 마리인데? 100단계가 어려워요? 조전메이가? 어, 거긴 멈춰있는 시간인 줄 알았어. 오케이. 휴! 휴! 그래도 저짤싸다. 리버가 37? 37 말하는 거야? 저짤싸, 저짤싸. 저짤싸.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아, 근데 태초 맞았다. 신화가 하나도 없었어. 아쉽다, 아쉬워. 신화만 좀 있었어도 수월했을 텐데. 뭐야, 또 드라곤 전설 떴어. 아, 개체수는 돌아버리구나. 에요. 잠나? 아쉽다. 이건. 고객, 저는 배가 고프니 물 좀 먹겠습니다. 이거 잘 떴는데. 킹까만, 킹까만, 킹까만. 킹까만, 킹까만. 와, 이거 진짜 킹까만, 이거. 킹까만. 개체수 개 많은데? 아니, 개체수가 개또라이라니까, 진짜. 근데 저거 진짜 전설, 저거 히드라 전설 나왔으면 진짜로 좋았겠다. 아니야, 히드라 전설 필요 없어. 그냥 태초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싸우긴 해. 아, 그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26단계인데 벌써 그렇게 많아요? 어. 개 많아, 진짜. 많은데. 아니,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아, 깡, 고마워요. 좋다. 어, 좋다, 좋다. 조금만 떠주면 되겠다. 될것 같아요. 될것 좋을 것 같아. 저 화장실 좀 빠르게 다녀올게요. 그리고 안 될 것 같다. 라운드 절반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알기론 그 공식이 맞는데. 49면은 노태초 노시나 히드라 클도 있다고? 잠시만 태경이 형 방송 들어가 볼게. 잠깐만. 응? 그런 게 있어? 진짜?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와, 씨, 놀란다. 여빈. 이름만 더 하고. 그러니까 전설이나 유물이 엄청 많았나 보다. 내 사전설이긴 한데 좀 드라곤 전설 두 개 바꾸는 게 더 많아. 왜? 제가 실수로 드라곤 업을 했어요. 그래라. 조졌네 이거. 제발 나와라! 아씨 개망했다. 이거 근데 나가야 되지 않아 우리? 시간 낭비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나는 개체 수가 존나 많아서 태초 맞아? 틀 때까지 해볼만 하긴 해. 진짜? 32단계인데? 아닌데. 어. 내 돈. 봐봐 나 히드라 봐봐.
자기들이랑 비교해봐봐. 많긴 한데. 이름만 다 하고 뽑기하자. 얘들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지? 손 잡고 있는 건가? 23호? 20호?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마치고 했는데 안 났어. 내가 지금 아 뭔가 물량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고스트 전설이 떴어. 전설 다섯 개인데. 너 몇 라운드인데? 저 57라운드인데 히드라 전설 두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 중에 5전설이 나왔어? 네. 좋았네 이거. 영상 글 올려놨다고? 히드라 파는 게야. 뭐니 24단계 전에 무슨 아무것도 안 움직여야지. 하나씩 갔다 와야겠다. 보스 끝. 어? 와 저걸 랜덤해. 방심장 뭐야? 아 드라군 전설은 또 뭐야? 나도 랜덤으로 간다. 아 이거 망했다니까 자기야. 그런가? 인정하지. 이제는 인정해야 돼. 40단계잖아. 오케이. 이거 나가야 돼. 여러분들 인정하지? 아, 인정해. 이거 망했어. 이제는. 저 맞습니다. 400번 태초 뜨는지 안 뜨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죽었구나. 개새끼! 자기가 만들어줘. 응. 어 현타 사람 같이 하면 되겠다. 같이 하자. 저희 네 명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창이도 나왔구나. 영창이도 와. 네 명이군요. 우리 드디어 내리카 넷이 같이 하는 거야? 네. 네. 드디어. 들어와. 드디어. 들어와. 휴 오랜만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다 준비해라 이거. 은성아 미성아. 이거? 제발. 아 제발. 야 근데 지금 태초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애들 다 자러 간 거 같은데? 포기한 거 같은데? 아니면 아직 안 뜨거나.
유물 나이사. 에헤이. 나이사. 에헤이. 아. 제발. 또 히드라야? 와, 천 히드라.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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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설 뭐야? 긴가마! 히드라 전설! 나이스! 1단계 전설? 처음이야! 1단계! 아, 1단계 전설 처음이야! 1단계 전설은? 와, 나이스, 나 진다. 야, 이거 다 버리고 그냥 히드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진짜 여기서 갑자기 히드라 태초 뜨면 진짜 클 아니야? 이거? 1단계 전설인데? 와, 그건 진짜 클 가게다. 제발. 제발. 와.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근데 히드라가 히드라 전설인데 히드라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 아니, 히드라 한 마리 있어. 잠깐만 기다려보시면 뜨지 않을까요? 됐어. 히드라 한 마리 있어. 왜 이럴 수가 있지? 뜨지 않을까요? 좀만 기다려보시면 제발 뜰 겁니다. 제발. 어. 제발 계속 유물만 존나 나오는데 다 고스트 드라군. 응. 히드라 없는 히드라 팀. 아니 얘 또 태초 떴네? 란초야? 누구야? 란초. 왜? 존나 어이없다. 아니 뜨는 사람이 자꾸 뜨네. 아, 그니까 아까 매미님도 두 번 떴잖아. 나도 히드라 나도 태초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아 진짜. 나도. 아니 언제 나오나요? 허허. 모아서 뽑아야겠다. 모아서 뽑는 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나 모아서 뽑아야지. 나 이렇게 확인. 뭐야 신화 떴네 얘는 또? 에헤이. 아니 잠깐. 봉주리 죽겠다 봉주리. 아니 나 왜 이래? 설마요 설마. 아 제발. 봉주리. 설마. 봉주리. 봉주리 죽어요. 봉주리 히드라. 아 씨발 너무 죽었어. 아니, 6단계 컷은 뭐야? 네? 죽고 싶다 그냥 진짜 죽고 싶다 그냥. 기다려 기다려 20단계 때 안 뜨면 같이 하자. 기다려 기다려. 시청자 들어와봐. 형들 하위. 썩었다 썩었어. 대형. 고대? 고대도 킹프지 않지. 어떻게 다른 처지가 아니야. 저번에 고대는 좋은데. 맞아. 존나 웃겨. 아 이거 히드라 버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히드라 아니야 또 뭐가 나올지 몰라. 맞아 그래서 못 버리겠어. 맞아. 아 히드라 태초구나 신화가. 히드라 제일 많아. 나쁘지 않고 고대 드라군 나쁘지 않고. 히드라 나쁘고 나도 나쁘고 나쁘고, 나쁘고 존나 나쁘고. 도박해 도망. 나는 그냥 히드라가. 도박해. 아유, 넌 져라 그냥. 나도 히드라. 아유. 져라. 넌 지는 게 맞다. 아유. 나. 대형. 와, 히드라만 존나 많아. 47업이야? 업은 괜찮네. 에헤이. 우리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응. 나 망했어. 히드라 전설인데 히드라가 6마리 히드라도 한두 반 있거든요. 아니 망했어 망했어. 일단 20단계 때 그냥 나갈게. 망했어. 말이 안 돼.
아, 1단계 전설 뽑고 이렇게 쓰레기같이 나올 수도 있구나. 아, 그래서 히드라가 가기에 무서워. 맞아. 대박이야. 개체수가 좀 받쳐줘야 돼. 맞아. 나 이제 히드라 도전인데. 들어갈 수 있니? 안 되겠니? 안 되니? 50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아니 씨. 뭔가 저희 다 느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느낌해야 돼. 이거 말 안 돼. 다들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맞아. 썩었어 썩었어. 썩었어 썩었어. 썩었어. 망했어 망했어. 에이. 이 태초 뽑는 사람 있나? 있나? 이태초 말고 이시나 떠도 깨긴 해 얘들아. 아... 이태초 뽑은 사람 있나? 진짜? 어, 김경모. 어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와. 그건 무조건 깼겠네 그러면? 아니 그 태초가 다른 태초였어. 다른 태초. 아. 아 히드라 태초 하나에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안 맞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긴 하지. 예 라이. 우리 20단계 때 나가자. 네. 그래 서세범 씨가 3태초짜 뛰었잖아. 3태초가 가능한 거예요? 드라군 3태초 뛰었잖아. 한 판이 3태초야? 어. 와 드라군 3태초. 아 2태초인가 2태초 드라군. 어. 그거는 무조건 깼겠네 진짜? 어 그냥, 아,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깼겠어. 가만히 계셨는데 깼겠어. 그거 진짜 가만히 있어도 깨긴 하겠다. 와! 와! 아, 왜? 저 방금 히드랑 다 팔았는데. 아 저게 히드라 뭐 나왔어? 뭐 나왔어? 히드라 전설? 오이님한테 떴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나한테 떴어도 전설이라서 별로. 히드라 나 개체수가 없어서 썩었어 이따. 아하 아쉽다 아쉽다. 게임은 해봐야겠다.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여왕 이렇게 된 거. 아니 히드라가 쓸데없이 많던데. 하, 다 그 표정 보세요. 허허. 나 진짜. 이놈의 히드라. 티뉴 또 태초 떴어? 어? 아니 티뉴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스펙트 나 아니네.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헤헤이. 에이. 헤헤이. 깜짝 놀랐네. 그니까 진짠 줄 알았어. 티뉴 신청했어요? 아니야. 정말 이 새끼. 아, 나 진짜 너무 썩었다. 나갈 준비. 나갈 준비. 어차피 나갈 거라면 히드라 싹 다 팔아버리고. 야 나 기다려줘. 나 9단계야 너희 좀만 하고 있어봐. 아니 아 뭐야 진짜. 미전설? 아니 히드라 전설 맞아. 히드라 다 팔았는데 어떡해. 저는 안 됩니다 이거. 나도. 어? 아, 아니 잠깐만. 진짜 무슨 드라군 전설이야 진짜로. 아니 잠깐만 나 빼고 다 뜬데? 뭐가요? 야 그 방 전설 잘 뜬다. 개잘 떠. 전설의 모습 몇 개야? 나 빼고 하나씩 다 들고 전설 방 있다. 두 개씩 다 근데 전설 잘 뜨는 방은 태초가 안 나온다 그랬어. 그거다? 아, 오케이. 싶은 말이 있더라.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던데 약간 뭐 그 홍기덕으로 좀 그 전설 많이 나오는 방은 잘 안 나왔대. 맞아? 그렇다는데. 방마다 달라 여러분들? 그냥 뭐 사람들의 이제 그런 생각인 거지. 솔직히 이거 만든 죽었어. 입에 만든 사람 아니면 모르지 않을까? 맞아. 왜? 바빠 죽었어? 나가자 우리 22단계.
오케이. 공줄이 몇 단계야? 12단계. 13단계. 그럼 좀 이따 나가고 그래. 아, 됐네요. 진 나와버렸어요. 잡혀요. 잘했어. 어차피 정말 한시 갔다 와. 너만 떴어. 어떡하지? 너만 떴어. 아니 근데 그치? 아무것도 안 뜨는 방이 있네. 그냥 지기 삐고 싶네. 지기 삐. 지금 안 떠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떠? 와 신나. 호호. 아 내가 방 만들면 안 되겠다. 내 진짜 썸방만 만든다. 오리가 만들어. 인정. 종주리 방 썩었어. 썩었어. 내가 만들었어. 어. 기다려봐. 15단계 15. 기다려. 어. 종주리 너 혼자 가? 응. 엥? 그래? 혼자 가는 게 더. 패틀렛이야. 좋을 것 같아. 너무 외롭겠는데 그거? 뭐야 필명도 신청했는데? 어허 답을 점점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오 재밌다. 신청자 늘어나니까. 인정. 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밌다. 좋네. 뭐야 써버려도 어, 신청했네? 트럭은 전설 때 전다. 방 이거 몇 시까지 할 건데? 모르겠어. 뭐야 써버려 앞머리 잘랐네? 혼자 바보 같아. 오호. 어차피 운빨이어서 처음 하는 사람들 잘 뜨기만 하면. 메이크업을 왜 바꿔 온 거야? 우리 빨리 팔아봐. 아무것도 안 떴네. 18단계? 18단계 금방입니다 이제. 으흠. 스타 플러스 카툰 맞아. 그래서 다는 거지. 하, 간다. 공주리 버렸어. 네. 들어와. 기다려. 또 안 들어온 사람? 아, 영장이요. 아, 엥?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칠뉴다. 어? 이 사람 누구야? 기뉴다. 야, 나가. 어, 야, 저기 무적단이랑 CK 하자. 호호. 좋다. 하자. 호호. 기다려봐. 예? 무적단이랑요? 1525 들어와, 얘들아. 1525. 1525요? 1525, 비번 1525. 방제가 뭘까요? 1525. 아, 네. 아. 나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고. 맞습니다. 고 할게. 네. 넵. 네, 세 번째 자리. 하나씨 혹시 이거 1등 나올 때까지 안 자고 할 거야? 아이 자야지. 단아는 몰라.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 가자. 사배. 파란 색깔 누구야? 아이 지기 빈다 그냥. 머리에요. 좋아. 제발 태초 한 번만 우리 방에서 제발 한 번만 진짜 제발 진짜 아, 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아하. 신화 이상이야. 얼굴 낫다. 나이스 이들아. 이
보라색 뭐야? 보라색 죽겠어. 일반 두 마리 뭐야? 아 설마요. 아 지금 알뜰 펜팟인 것 같아. 아 일반 진짜. 이번에 뭔가 10단계 전에 한 명 뜰 것 같은데. 아 태초 떠라 제발 우리 방에서. 제발. 제발. 아 드래곤 두 마리 밖에 없는데. 헤헤이. 아 히드라마 나오네. 업해야 되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네, 나 비상이다. 뭐지 나도 비상인데 보라색은 더 비상이시네요. 괜찮으시죠? 히드라 업하면 될 것 같은데 히드라. 어블 줘야 돼. 어블 뽑으면 안 돼. 됐다 됐다 잡힌다. 인줄이 죽었다 이거. 130 초간에. 아 진짜 씨발 진짜. 근데 어장도 100초나 말하자마자 바로 죽으셨어. 진짜 웃긴다. 와 진짜 5라운드에 죽는 거 실력이야 얘들 알지? 네, 네? 저 100초 갑니다. 우리는 예? 저게 첫 번째가 아니야. 라고? 저게 30초가 처음이 아니야. 아, 저거 아까도 그랬어? 아, 여러 번. 야, 네, 야, 야 영창이 너 낫다라고 했는데? 아, 갑니다. 영창아, 일로 와. 아니, 이게... 네? 들어와. 네. 아 근데 이 방 썩었다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진짜 안 나와요. 썩은 방이다 썩은 방. 고! 맞습니다. 벌써! 아 저렇게 일찍 죽은 거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벌써 두 분이나 가셨네. 400 맞습니다. 제발! 오 나이스. 아 드디어 레어. 제발 맵 캐릭터 아. 오른쪽 눈 클릭하면 최초 뜬. 오케이. 잠깐만 나 100초 간대? 예? 뭐 했어요? 어? 예? 잠깐만. 참 봉준님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못 해야 돼요. 진짜 잠깐만 뭐야? 아니 대체 왜? 130초 간대? 허거든? 기다려야 돼 너. 드래곤 업 돈이 없어. 아, 저도 돈이 없어. 업그레이드가. 아, 집중을 안 했어. 20만씩 가면 나온다. 아쉽다, 아쉽다. 봉준님과 구경하고 계세요. 나 혼자 남았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아까도 나 혼자 남았을 때 태쳤던 거. 인정. 어? 기대한다. 각인가요? 기대한다. 근데 봉준이는 또 죽을 듯. 아니. 봉준이는 응? 또 안 떴어. 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귀여워. 응 제발 뭐라도 좀 떠라. 백박! 오 봉주리 오늘 태초 한 번도 안 떴어? 어 아, 당연히 안 뜨지. 아 태초 뜨는 게 어렵다니까. 어 연두 눈 클릭해서 알았어. 맞아요. 눈 클릭. 얘들아 눈 클릭하면 태초 뜬대. 눈 클릭해서. 아니 근데 11시에 시작했는데 한 명도 없겠네. 근데 스피릿 깰만 했는데. 진짜 진짜요. 아까웠어.
근데 왜 이렇게 고대가 멋진 아니? 와 진짜 히드라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럴 때 히드라 죽었다. 아 안 팔았을 때 놔야 된다 그것도. 아 다 팔았구나 그랬지. 그러면 옷이 모아서 간다. 네 갑시다. 어 조금만 더 해야겠다. 빠긴 해야. 내가 태영 간다. 네. 소식이 없습니다. 안 떴으니까. 까비. 깊이 있는 다 팔 거 이제 나도 100 모아서. 어, 아직 초반 10 나쁘지 않아. 키스! 진짜. 네? 아니, 아니. 떴어요? 아니. 아. 제헤이. 나도 50원에. 제헤이. 제헤이. 아, 씨발, 나 오늘 2만 개 먹어야 돼, 나 오늘. 나 2만 개 먹어야 돼, 진짜로. 나 오늘 2만 개 먹어야 돼. 나 부자 될 거야. 뭘 드신다고요? 아니, 뭘 먹는 게 아니라 2만 개를 먹는 거야. 아, 별풍선. 별풍선 드신다고요, 별풍선. 아흥. 아흥. 형, 나비꽃 100원 넣시. 오케이. 이거 2업 주고 100원 모은다. 17, 18, 탔나? 아, 히드라, 히드라 타러. 헤헤. 슬슬 손절각인가? 18단계인데. 야, 근데 히드라. 아, 진짜 짬뽕이네. 짜장나게? 히드라 너무 많지? 무슨 일이야, 형? 어떻게 했길래 만명을 재웠어? 지금 히드라 엄청 많아. 그 세 개 다 골고루 있어. 제발! 에헤이. 그걸 받아서 내가? 아. 그래도 고대라서 다행이다. 돈이 됩니다. 에헤이. 팔아볼까나? 저는 카툰이에요. 팔아보자. 17라운드에 뽑으면 전설 이상 뜬다는 건 뭔 개소리? 17라운드? 나올까? 나오나? 그러면 저기 쪽이랑 하기로 했어? CK? 응? 아니 근데 나 조금만 있다가 갈 거라서. 갈 거야? 나도 봐야겠다. 17라운드. 아, 17라운드 못 참고 깠는데 안 나왔어. 17라운드 다시 가. 돈 100만 모아봐야겠다. 고스트 싹 다 팔아버리자. 어차피 사기야. 이거 안 나와. 한다나사 어떻게 태초 떴어 진짜. 오케이. 진짜 말 안 돼. 어떻게 했어? 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봐요. 그냥 이제 히드라 팔고 안 나오면 미세해야겠다. 에이 조졌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케이 조졌다 리셋해야겠다. 했는데 떴어요. 안 나왔어.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나 봐.
이번에도 조졌대. 고스트 갔는데. 아 이상한 것만 잡고. 공주리 빨리 다 팔아. 아 진심 안 줘. 7이야. 다 팔고 딱 막판하고 가버리자. 고스트 갔는데 조졌대. 20 리세하고 라스트 세판하고 안 나오면 자러 가야겠다. 묵을 텐데 하러 가야겠다. 맘무. 아니야 그만 먹어. 시청자들 기다려. 과연 자고 일어났는데 끝나있을까요? 아니 안 끝나있을 것 같은데. 안 끝나있을 것 같아. 안 끝나있을 것 같아. 난 끝나있을 것 같아. 이게 이게 돼? 묵을 텐데. 아니 오늘 그거 축구 보러 확실히 가는 거야? 어 왜? 야방권 좀 준비해놔라. 왜? 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영장 하고 있어요 지금. 간다. 영장이요? 응. 응 영장 하고 있어요. 아. 19단계 대쳤다 따 씨발! 어머! 진짜다! 진짠데? 와 진짜였다! 야 근데 고스트 대쳐 고스트 대쳐! 아 고스트 아 잠깐만 근데 고스트 하나도 없죠? 아니 고스트 아니, 다 팔았는데 고스트 다 팔았는데 고스트 대쳐 그래도 아직 20단계잖아요. 맞아 그래도 아직 20단계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드라 네. 신화 딱 나오면은 진짜 할만할 것 같긴 한데. 응. 고스트 딱 채우면서. 아니 이걸 주네? 와. 그래도. 와 대쳐. 와 떴다 대쳐. 아. 와. 아. 됐다. 오. 와. 대박이다. 애들이 입구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어, 나랑 60 차이나. 근데 나는 왜 얘네 안 잡히지? 와 드디어 대초 같다네. 아 죽었어? 아씨. 저요? 현단은 죽었어요. 용짱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요. 나와서 소시하자. 아 좋아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진척 진척으로 듣게요. 제목 1호 2호 비번 아. 1호 2호 하나짱 따라가야지. 아 씨발 고드라 그거 좀 팔.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끝. 굿. 나 진짜 저기에다가 제발 나도 드라고 신화 하나 뜨면 나도, 진짜 맛있겠다. 와 그때 태초가 뜨긴 뜨네. 아 근데 태초는 다 팔고 딱 태초 뜨는 게 그래.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새삼 신기해서. 아 고스트 저게 나이스. 아 고스트. 고스트 세 개? 고스트 4개? 초반엔 차라리 골고루 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드라곤 고스트. 응. 드라는 빼고 인정. 뭐 올 고스트 뭐야? 아니 고스트밖에 안 뜨나요? 어떻게 초반엔 고스트 좋아? 초반엔 근데 다음에도 괜찮을까요? 다음엔 좀 빡세긴 한데 이쁘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네. 두 개? 두 개 떴어요? 누가?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1대초 아 낙타가 나오네. 오른다는 건가? 어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번 하네. 드라곤 두 마리밖에 없죠. 아 이제 업준해야겠다. 아, 그냥 뽑아.
포스트를 업을 해서 오케이. 힘을 주자 포스트한테. 와, 헤헤. 저희 왜 아무도 소식이 없죠? 너 이방 엄청 조용한데요? 완전 조용한데. 완전 조용한데. 아무나 떠라. 멋있다, 얼마나. 그래도 태초 구경하고 와서 좋아요. 어? 영장만 태초가 한 번. 나만 안 떴어. 나도 안 떴어, 영장. 저희 둘만 나왔나요? 다음엔 될 거예요. 한 번에 두 명 다 떴으면 좋겠다. 영. 다음엔 뗄 거야. 제발! 가자! 안 떴고. 안 나왔나 봐. 안 떴고만. 순식간에 지응해졌어. 와... 드라군 막 오지게 나오네. 뭐야? 빨간색! 자요? 괜찮아요. 방어증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영장이랑 80 차례. 오케이. 응. 차례. 걱정하지 마. 고고. 그 영장이랑 100 차이 나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예. 그건 안 괜찮은데? 있어봐요. 곧 괜찮아질 거니까. 잡고 있어요. 늦어서 그렇지. 아니네. 못 잡고 있다. 히드라 오늘 일 접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휴, 안 줄려고 했다. 히드라 없죠. 돈 아끼면 안 돼. 아이고, 히드라 일은 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어떻게든 안 줄려고 버텨봤는데 망했네. 에헤. 일하면 10원밖에 안 해서. 맞아. 괜찮아. 저희도 뭐 안 나와서 같이 할까요? 괜찮아. 같이 다시 하자. 어? 어 뭐야? 전설 전사 나이스. 나이스. 같이 못하겠네. 같이 못하겠어. 아직 같이 못하겠네. 에헤. 아직 아... 전설 하나로 끝나면 결국 나가야 돼. 의미가 없어. 그저 조금만 더 희망을 갖고. 와, 고스트가 진짜 많이 뜬다. 과자 먹어야겠다. 사랑. 아까 이시라 이십나 올가만 어디 있어? 어디? 시드라. 잘 잡긴 하는데 눈이 안 보여. 어, 시드라 너무 많이 뜨네. 맞아요. 또 이드라 떴어. 올 포스트 가야 돼? 홀 보스트는 안 되지 않아? 드라군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락다가 있어야 된다는. 락다운은 진짜 사기인 것 같아. 초록색이. 네. 용짱이요? 네 맞아요. 아 줄 진짜 잘 세운다. 줄 세우는 건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세웠다. 잘 안 되는데. 어 유머해. 손 예쁘지 않아. 근데 손절 벌써 했어요. 응? 손절. 헤드라 손절. 네. 빠르다. 월드 먹이 싫어가지고. 또는. 아 그러다 헤드라 전설 뜬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근데 히드라 전설이면 낫지. 히드라 대쳤다 봐요.
니들아 텍스 뜨면 바로 알트 큐큐 누를게요. 진짜 그 도시들한테 전설 뜨면 맛이라도 봐야죠. 아 근데 전설 너무해. 나 진짜 히드라로 가는 거 너무 도망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잘 뜨면 좋긴 히드라가 제일 좋긴 한데. 맞아. 그 초반에 히드라 쪽 뜨면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닌가? 뭘 드라곤 다 팔아? 드라곤 존나 많은데 드라곤. 초반에 막 히드라 신화 이런 거 뜨면 좋긴. 근데 히드라 전설은 별로. 제 남자 그래서 대형 소형 중형 다 잘 잡아. 진짜. 오브리님도 지금 히드라는 버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줄을 대충 세워놓고. 히드라 너무 소리같이 많이 나와. 인정. 18단계. 와 진짜 깔끔하다.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옆으로 잘 안 가던데 애들이. 응. 하고 이제 뽑기. 19단계. 그 모이는 대로 뽑기만 하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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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모이면 바로 뽑기 갑니다. 과연입니다. 과연. 히드라 버립니다. 히드라 같이 버리고. 뽑자. 뽑을 때 같이 뽑자. 이제 뽑습니다. 하나, 오케이. 둘, 셋. 셋.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예? 방금 버린 히드라가 잔뜩 보인 것 같은데. 아니 거의 다 히드라만 나왔는데? 저는 일반 담가야지. 히드라 망한 것 같아. 코코시 먹으니까. 오! 에라이 이러지 않았어 에라이. 아니야 히드라 전설. 히드라 다 팔았는데 히드라 전설. 네 전. 아 이 이후에 너무 안 나온다. 우리 나가서 하나 씨랑 같이 할까? 좋아요. 그렇지 이거 답 없는 네. 것 같아. 나도 전설 한 개라서. 오케이. 아 진짜 안 나온다. 나 마지막으로 다 팔고 사 가볼게. 네. 200뽑기. 근데 태초가 나온다? 응? 태어나? 100뽑기. 나갈게. 네. 안 나오네. 쉽지 않다. 아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방제가 네. 썩었어 얘들아. 이거 1호 아, 방제. 아, 뭔 뜻이야 이거. 방제가 썩었어. 태초. 오케이. 방제 태초방. 태초방 2번, 오케이. 기본 1, 2, 3, 4. 오케이. 태초방 검색. 태초방. 떴다. 나갑니다. 떴다 15, 15 하고. 계속 뽑기만 해야 되나? 무단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무단. 태초방입니다 여기. 갑니다. 진짜 태초 뜬다 여기서. 태초방. 자. 초방 제발. 1, 2, 3, 4. 에라이. 히드라 일반 레어 나쁘지 않은데. 어 골고루 한 마리씩. 네 좋다. 아 좋았네 이거. 와 근데 어떻게 다 일반만. 저 네 마리 다 일반이에요.
운이 안 좋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피추 뜰 수 있어. 맞아, 아무것도 진짜. 안 주는 방에서. 망했어. 아니 아직 몰라. 포기하지 마. 다뤘어요. 아무런 짓다. 겁나 세기나. 어, 레어 떴다. 드디어 레어 한 마리. 레어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레어 한 마리. 드디어 한 마리. 빨간 달팽이. 어, 히드라 그만 나와. 어. 히드라. 나 희흠. 안 돼. 히드라. 15 눌러야겠다. 자라, 아니, 코드랑 레어가 나왔는데 다 히드라예요. 고스트는 한 마리야. 어, 떴다, 고스트. 드디어. 아. 어, 왜 이렇게 못 잡지? 아, 잡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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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직, 아직 갈 때 아니야, 아직 갈 때 아니야, 아직 갈 때 아니야. 설마. 아직 갈 때 아니야, 두 번 연달아서 그러면. 뭐지,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드라마 누르지 말까? 있겠어. 여러분들? 아니 58 소형인데? 거짓말. 벌써? 예. 아니. 뭐야? 그냥 다 잡습니다. 잡습니다. 잡아요. 어, 히드라 1억 더해 그냥. 히드라는요? 그러면 안 죽어. 1억 더 하면 절대 안 죽어. 고대가 히드라 고대여가지고 1억 더 하면 맞아요. 레어랑 고대가 히드라한테 떴어. 단어장 바람 110 차이 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쟤 지금 잡아가는 중. 오케이. 뽑아봐 입에 10원씩 뽑아봐. 뭐야 점점 줄어들었다. 어 뽑아봐. 아닌데? 뽑아야 돼. 줄어들었는데? 아니 뽑아도 무슨 일반 뽑네. 찾았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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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130초가 떴다잉. 찾았다잉. 찾았다잉. 돈 없어요? 돈 없어? 돈 없어요? 돈 없어! 안 돼. 히드라 다 팔고 뽑자. 와, 3-3업인데 이걸 이게 안 돼? 안 돼, 히드라 팔면 안 돼, 3업이라서. 히드라 3업이네. 찾았다, 찾았다. 오, 오, 나이스. 오, 나 이거 고대, 고대. 무조건 잡는다. 고대래요, 나 고대래요. 어, 잠깐만. 뭐야? 줄어든다, 줄어든다. 격차. 오, 나이스, 나이스. 휴. 살았어, 살았어. 휴. 나이스. 다행이다. 이걸 살아? 130초 나다 너무 무서웠다. 뭐야, 나. 어, 떴든다, 떴든다, 떴든다. 빨간색이야, 문득, 문득, 문득.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초반이 막혀. 아 근데 이 방 무슨 방이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떠? 이 방은 그지 방이에요. 초 방이라고 만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떠는 거야? 이 방 그지 방이에요. 1호 2호 방이 더 좋은데? 소식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저주받은 방이다. 허허. 어떻게 이럴까? 아무도 소식이 없어. 맞아, 너무 조용해. 이건 걍 끼겠지? 자, 자자자자자자. 와, 나 힘들어. 58단계. 본인이 태초 와서 100단계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이거 유물 그냥 그 안 해도 깨겠지, 근데 저거 태초니까.
뭐봐. 아, 근데 고스트 다 팔았는데 고스트 좋던 거 좋나? 아, 드라곤트 쓰면 오히려 더 좋았는데. 아니 히드라가 뭐 이렇게 많이 아니, 또? 된 밤에 안 나오잖아. 조졌다. 제발! 15, 15 찍었고 원격 모아서 한번 가야겠다. 아니요. 자고 하다 안 끝날 것 같아. 근데 24시간 대로는 끝날 되나? 작년 거랑 달라서. 작년에 처음 거가 오래 걸리고 두 번째 거가 좀 더 빨리 끝나고 세 번째 거는 조금 자고 일어나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우라는 다 끝나 있었어. 몇 시간 안 잤는데. 보통 24시간 내로 클리언 다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거랑 버전이 달라서. 간다. 가보자. 이야 망했어 망했어 가자. 나 망했어. 왜요? 왜요? 우리도 망했어. 우리 아무도 안 떴어. 우리도 망했어. 아니, 아무 소식도 없어. 우리 3단계 뒤에 끝나 이제. 아. 대행. 말이 돼 이게. 와 진짜. 근데 62단계 1태초는 망했긴 했다. 약간 아까의 제가 생각나네요. 일태초에 유물만 잔뜩 있어. 아 유물은 존나 할 때. 응. 2단계 후에 이제 새로운 판을 할 수 있겠네요. 으흠. 아 히드라 진짜 싫어. 망했어. 싫다니까 더 나오는 것 같아. 망했어. 원할 땐 나오지. 짐짤 준비. 히드를 다 판다. 화이팅. 이미 다 팔았어. 망했어. 망했어. 안 떠. 한 번 더 팔아. 응당. 오하! 나이스. 코스트 전설! 쓰레기 같은. 네, 이름은 전설 하나인가요? 어, 뭐야? 어, 아, 히드라? 아니, 하필 히드라 전설. 근데 연속 두 번 떴다. 여러분들, 자러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잘 자. 하셨어요. 잘 자.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제발! 안 돼. 와. 단어짱 괜찮아요? 어, 뭐야, 단어짱. 애들이 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케이. 저거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애들 수 엄청 많다. 아, 그래요? 비슷하지 않나? 지금 저보다 더 많아요. 어, 제가 줄을 제대로 안 세워서 그럴걸요? 아. 응. 나도 세 줄로 세우면 비슷할걸? 응. 아, 드라곤은 존나 많은데. 에? 뭐야? 뭐라?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 이거. 왜, 뭐 나왔는데? 전설 봐. 전설 3개 나왔어요.
바꿔야겠다. 오! 태초 나왔어요! 어! 히드라! 태초다! 히드라 태초 나왔다고? 히드라 태초! 안 돼! 바꿔놨는데! 14단계잖아! 할만한 거 아니에요? 할만한가요? 허! 아까 히드라 뭐 하나 뜯잖아요. 근데 전설이... 히드라 전설도 있긴 한데... 히드라 전설에 히드라 태초는 일단... 이거 어떡해? 해볼만한 거 아니야? 와... 아 이거 어떡해? 에헤 내가 조졌어. 24명 올 히드라 해야지. 뽑기 가겠습니다. 다 없애고. 조졌네 이거 진짜. 에이 근데 히드라 전설 하나 히드라 태초 24단계 해볼만한 것 같은데. 난 망했어. 얘들아 업을 쳐. 치고 드라군 다 팔고. 하고 이제 뽑기? 이제 뽑아. 아니 꼴뚜기들 석 존나 나가네. 와. 하고 얘네를 옮기고 히드라를 업을 더 쳐. 아니 이거 진짜. 아. 헤헤 히드라를 팔았는데 또 히드라가 나. 그니까 히드라 엄청 많았는데. 히드라 엄청 많아서 개체 수가 없는 거였는데. 헤헤 헤헤 조졌네. 조졌어. 조졌 물었어. 업데 잘해볼게요. 조졌어. 대형 조졌어. 망했다. 자콩을 절대 못 이기겠다. 조금 더 업을 해보고. 업그레이드가 안 좋아가지고. 에이씨 너무 좋다. 난 옆에서 용자님 구경하는 재미로 해야겠다. 태초 구경하는 재미로. 망했어. 그러면 이제 백뽑기 한 번만 해봐야겠다. 얘들 너무 없으니까. 아 그래도 한 번 떴다. 캬 그럼 우리 다 우리 떴다. 다 같이 떴다. 응 다 떴다 다 떴다. 이럴 거야? 아 이 친구 진짜 백뽑기 한 번 하고. 아 이 침 뱉는 소리. 나도 모르게 히드라 다 터미널 뻔했어 또. 아 이거 중형이라 가지고 작품이. 태주. 예쁘게 정리. 안 들어가나? 불편한데? 찍었는데? 아 불편해. 하고 이제 다 볼게야지. 해보자. 백복하자. 생긴 거 지기 삐고 싶어? 백복 가자. 가야지 가야지. 아직 근데 40원이에요. 몇 내려오지? 아 히드라 너무 빨리 손절했다 내가. 지더리에요. 이럴 줄 알았나. 아, 빨리 잡는다. 소영이야? 뽑아.
오. 장아 순간에서. 어, 아니야. 어폐한다. 한다. 어 뭐야, 나 히드라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100? 아 100도 있는데? 아니 미쳐버리겠네. 100뽑혔는데 한 마리요? 한 더. 에이 설 설마 농담이죠. 아니 진 아니 방금 나 하나도 안 나왔어. 아니 아까 그렇게 잘 나오더니. 저는 틀렸어요. 빼요. 지금 36단계인데 두 줄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에라이 히드라 왜 이렇게 적어? 아 에라이 아 아시시고요. 에헤 봐요. 아씨 이거 손 넘네 진짜. 나도 무섭다. 아저씨 이거 히드로 가야 되구나 무조건. 제발! 아 씨발! 이게 나 안 풀리시는군요. 아 히드로 떴어. 나 죽었어? 죽었네. 와. 죽었어. 죽었네 죽었어. 여러분 히드라 태초 구경하세요. 이것이 바로 히드라 태초입니다. 저 갔어요. 진짜 모자네 이거. 어 나 빼고 다 태초야. 나 빼고 다 태초. 근데 진짜. 응. 우리 첫 파티는 다 태초 떴다 그래도. 태초 한 번씩 다 구경했다. 그래도 이제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에요? 태초에요. 이제 도망서 업 좀 하고. 공주님 78 깼다. 와우. 아 이거 락다가 안 뜨면은 깰 것 같은데. 1업하고 90에 대형인데 돈 모이는대로 업계스키 하겠다. 지금인가? 아니었어. 아 한번 더 그래서 돈 모으자. 용장 정도면 58단계 그거 그냥 냅둬도 되나? 두 줄 반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히드라 개체 수가 너무 없어. 그냥 중형인가? 자큐? 자큐? 아니야 자쿰 중형. 아, 58 파큐. 58 파큐 소형. 응. 58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깰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잘 떠주면 해보자. 어, 그리고 자켐도 좋겠다. 얘들아. 진영이라서. 어. 거기까진 다 되겠다. 화이팅. 부천에. 안 나와요. 뽑고 싶다고. 아, 아. 생각 고맙습니다. 아, 좋게 좋게 생각해봐요. 오케이. 좋게 좋게. 오케이. 좋게 좋게. 좋게 뜬다, 좋게. 뜬다. 자, 이제 세드 다 되간, 아. 아.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 자, 서사가 나왔기 때문에 돈 번 거죠. 나쁘지 않다. 아이, 그럼요. 아! 드라곤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 은성아, 이거 봐봐. 네? 아니, 아니. 진짜. 히드라 빵머리! 히드라 빵머리 안 나. 와. 예씨. 버프인가? 아니, 아니. 내가 간다 그래. 아. 아, 포장 되는지도 물어봐봐, 그러면. 와. 포장 한번 되는지 물어보고. 나한테 일단 알려줘. 오. 오호. 나만 더 뽑기. 30 뽑기. 아! 어떡하죠, 어떡해. 이거? 지금. 망했다. 지금 히드라가 거의 한 200뽑 중에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닌가, 거의? 아, 됐다. 아, 두 마리 떴다. 드디어 아, 두 마리. 아, 여기 어떻게 수순하나? 봉주님은 놀랄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90 나오는데. 제발 히드라 좀 나와라. 그래도 클리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카툰입니다. 업 좀 하고. 둘 다 될 것 같은데. 58단계. 아, 빠르다 빨라. 그래도 이 전설들도 나름 도움을 주긴 하네. 응. 감사합니다. 전설 코스트 그래도 캐 50킬 했어요, 영장. 맞아. 이제 51단계인데 50킬 1단계당 1킬씩 열심히 하고 있다. 파이팅. 힘을 내 더. 히드라 근데 너무 안 떠. 맞아. 나 히드라 오늘 진짜 없었던 것 같아. 대초 띄워주고 히드라 안 띄워주기. 그니까 운이 대초에만 갔어. 오. 떴다. 예, 치우고. 쬐끔. 넣고. 여기. 와. 어떻게 이게 줄을 잘 맞추지? 근데 이게 완전 비법이 뭐예요, 마음에 비법. 안 들어요. 저 마음에 완전 안 들어요, 근데. 어, 제 멍 때린다. 어디야? 얘들아,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오른쪽 제발! 위에서 두 번째. 와! 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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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화 떴네. 히드라가 떴어. 히드라가 떴네, 근데. 아, 아니. 어떡해. 250은 아닌가,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근데 저쯤 되면 250원이 되게 비싸서.
근데 실패하면 진짜 완전 공주님 태초 약간 내려야 하실 듯 5시 쪽에서 살짝 안정이 고스트 아니면 히드라만 히드라만 아니면 텐데 설마 아 250원 씨 와 진짜 레전드 저기 영장한테 또 쓰는데 맞아 히드라 내 건데 여기 있는 고스트 봉치님 드리고 난 그게 안 떠 와 근데 히드라 진짜 안 뜬다 와 맞아요. 이게 히드라 신화 같더냐 와 진짜 와 근데 신화 뜨긴 떴는데 아 히드라 하긴 히드라 처음만 아니었어 업계에서 쳐봐야겠다 이제 그만 뽑아 아니 개틀 수도 없는데 이거 업 때문에 나 그만 뽑아야 돼 와 58 나왔다 얘가 떴다 소형인가? 네 오케이 소형 얘는 그냥 깨겠지 네 10K 이겼어요 영장 그 별풍선 네. 누구한테 받았어요? 10K 이기고 저 몰라요 아직 아 뭐 이것도 컨트롤 해야 어 못 깨져. 잠깐 조금 컨트롤. 나 다마짱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오케이. 최초로 지금 내가... 58단계 해줬네. 내가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지. 아니 근데 uh-huh. 이게 진짜 안 너무 안 나왔어요 히드라가. 어 히드라 진짜 지금밖에 없어. 응. 영장이 딱 제가 봐요. 할게요. 제가 방 파는 걸 다 먹어서. 봤습니다. 저 까먹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히드라 진짜 너무 안 뜨긴 했어, 진짜. 제가 봤는데 한번 계속 고스트 아니면 진짜? 드라곤만 미친 듯이 뜨던데. 아 진짜 한 200원 뽑을 때까지 히드라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 자, 이번엔 초반부터 뛰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끝내봅시다 이번 판에 아, 제 방이 또 운이 좋거든요 저 근데 아. 일반 떴어요 아 영장? 그 첫 끝발이 그 뭐시기냐 화이팅! 예? 네?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직장이에요? 예? 저는 왜 고스터 아, 왜요? 충분해요? 아니 영장만 잘 뜨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영장도 못 떠서 말 못 하겠네 영상 이상해요 이거 뭔가? 아 드라곤이 뜨다 여기까지만 에헤. 이제 슬슬 빨간 달팽이가 나올 헉! 몇 단계에서 죽으신 거죠? 95 아니 근데 이거는 오 그래도 많이 하셨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억가가 심했다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 히드랑 신화 너무 억가였다 아 너무 아쉽다 태춘네 하... 너희 나온 사람 있어? 너희 둘 다 하고 있는데 상황이 막 좋지가 않아요, 둘 다. 아, 하고 있어. 네. 아, 250원을 써야 된 상황이 너무 아쉽네. 형들 아... 하이 방제. 형들하고 빡시죠, 방제 하이. 모래 포장된대?
드라마 힌트. 아, 오케이 오케이. 집 뭐 거기 가게 안 계신다고? 아 그래? 문이 닫혀 있어? 뭐지? 에헤이. 또 안 필요할 텐데. 히드라 고대는 다 같지가. 일단 기다려 봐. 헤헤이. 에헤이. 에헤이. 나쁘지 않다. 코스 고대. 코스트 고대. 태초 어떻게 됐어, 히드라? 저는 50몇 단계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 네. 진짜 백 몇십 뽑을 하는데 히드라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개역가네. 진짜. 나온 코스트랑 드라곤 파는데 또 히드라가 안 나왔어. 좋았네 이거. 좋았네. 아니 히드라만 또. 요원장 지금 개체수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잠시만. 왜 이렇게 많아 히드라? 히드라만 계속 떴는데 이거 맞아요? 아 또 히드라 떴어. 아 저 지금 히드라 이유는 아까 윤자한테 떴어요. 더... 히드라가 지금 와. 저한테 뜨는 것 같아. 아까 전에 그렇게 떴어야 되는데. 님 50단계가 넘었는데 이제 세 줄 딱 맞춰줘가지고. 아니 4단계인데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여러분들? 히드라 가야 됩니까? 자, 40분! 아 그래? 그럼 포장해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히드라 유물! 히드라 유물 나왔어요? 네. 네 그럼 히드라 가야겠다. 히드라 겁나 많아. 히드라만 18마리. 할 수 있어요. 아직 포기하지 마. 야 나가. 너 렉 오케이? 걸린다. 아니 아니 아니. 화났죠 화났죠. 아니 너 렉 개심함. 나가봐. 뭔 님드립이야! 니가 비번 치고 들어오는 코. 님드립이야. 아니 나가봐. 렉 걸리나 보게. 아니 걸린다고 이 개새끼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렉이 걸린다고 형. 나 나간다. 히드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가운데 두 마리 조금 더 올려야 얘네들 안 돼. 귀찮아. 이제 정리 귀찮아졌어.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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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지금 히드라 태조 뜨면 완전 최고. 20라운드까지 팔지 말아야겠다. 뭐나 할지 몰라서. 아까처럼. 아니 여러분들 이건 인정해주세요. 이거 렉빵이라가지고 저 새끼 안 나간다. 진짜 렉빵 개빵인데. 근데 시청자가 전설 떴다고 안 나가줘요. 전설 떴다. 거거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기삐. 지기삐. 지기삐 거심님. 아 이건 히드라 손절하자. 뭐야 병수냐? 슬슬 손절을 해야 하는데. 남피스 이랬잖아 저거. 아 고스트가 겁나 많아요. 드라운이 없어. 아 그럼 고스트 뜨면 좋겠다.
제발 뭐라도. 우리 동시에 너 7점이야? 심하나도 떴으면 좋겠다. 네. 같이 오래오래 해보고 싶다. 네. 근데 그건 진짜 말도 확률 말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봐봐 여러분들 속도가 다르지. 봐봐 렉이었다니까. 예? 아 3만개 남았습니다. 빠르게 정렬하겠습니다. 진짜 뭐라도 안 나오면은 조졌어. 조졌네 이거. 망했어. 망했네 이거. 됐다. 이제 뽑기만 해봐야겠다. 종이 없어? 거지다. 할 수 있어. 너무 빨리 선전했어. 손절은 한 22단계까지 손절 안 해. 20단계까지 손절 안 해도 돼. 그래요? 응, 111만 찍으면 돼. 업그레이드. 그럼 안 죽어. 근데 이거 줄 세고 손절이 손아. 아, 대형이 너무 없어서 못 잡는 거구나. 드라군. 걔 드라군이 부족. 뭐야, 단어점 어디 갔어? 자요. 지금 쉬고 있어. 쉬지 마십시오. 막판하게 쉬고 있었어요. 너희들도 얼른 자러 가. 너희들 자고 가도 못 깨, 아무도. 네. 진짜 찐막. 아, 진짜 찐막해. 오케이. 네. 들어오십시오, 단어점.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찐망에서 좋은 게 나온다? 인정! 흰깜만. 흰깜만. 왜요? 왜요? 흰깜만. 왜요? 뭐 나오셨나요? 어? 아니 유물 4개 나왔어. 초반인데 유물 4개. 킹깜만! 촌데? 킹깜만, 히드라 두 마리, 또. 킹깜만! 뭐야? 유물? 무슨 일이에요? 너 유물? 유물이 몇 마리야? 유물이 몇 마리에요? 어? 일반보다 유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호호! 어디, 은이. 아까 전에 태초는 꿈이었나? 아 제발 히드라 태초 나오자. 제발. 허허. 응? 뭐 떴어요? 드라군 서사. 오 굿.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너무 좋아. 초반에 그렇게 코스트 뜬 거. 고대. 굿. 나쁘지 않아. 굿. 좋아. 14단계까지 이게... 모아서 한 번에 가야겠다. 모아서 한 번에 가야겠다. 이거 몇 시에 시작했어요? 이거 11시. 에? 우리 11시에 시작했잖아. 그러면 벌써 8시간을 한 건가? 8시간 했는데 먹겠다. 벌써 아침 7시네. 아니 이걸 내가 8시간을 하고 있었다고? 원래 매운디는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어. 이상하네. 재밌던데 이거 아까.
와. 됐다. 일반. 아, 히드라 진짜 너무 싫다. 슬슬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삼삼 업해놓고 뽑기 가야지. 긴깜만. 뭐야, 단합장. 네. 세상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 정리하느라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드라곤 업 더 줘요. 어. 돈 있으면 드라곤 업. 서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잡을 거예요. 됐어, 이어 패스. 굿, 아니 굿. 줄 세우느라. 나 애들이 일자로 잘 안 돼. 자꾸 막단 대로 가요. 와, 우리 완전 똑같이 잡고 있어, 단어짱. 왼쪽 위에 봐봐. 그러네. 457. 아, 진짜. 왔다 갔다 한다. 아, 데미지가 완전. 대작탕이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왜요? 공주님 뭐 잘 안 돼요? 전설. 전설이랑 유물이랑 뭐 다 있어. 대박짱. 아니, 이건. 와이얼 집이죠? 정리부터 배워가지고. 저도 저 꼴뚜기 진짜 꼴뚜기 싫어. 20단계까지 좀. 얘들아, 맞게 막 얼른 자러 가라. 나도 밥 먹어. 네, 알겠습니다. 네. 나 밥 먹으러 간다, 얘들아.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네. 네. 아니, 바람의 나라 현존 최강 주술사 불면 오남봉. 얼마나 센데 이게? 아, 유리야? 풀리면은 이제 초월을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는 이제 굉장하죠. 컨셉이 막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리 많으니까 뭐 그렇죠. 저도 마치 용랑고소 사람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심지어 이게 딜은 용랑고소산보다 더 셀걸요? 딜로 따지면 용랑고소산 분명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랩을 하고 바로 컷. 내 순간 컨트롤 뭐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없어졌는데요? 내 컨트롤 이런 판 리세함? 내 거?
아니 여러분들 그 집 앞에 있는 맛집 있잖아, 집밥집. 그 포장된다 해가지고 포장해오고 있어요. 아 헤드셋 좀 벗고 있어야겠다. 아 귀가 너무. 비빔밥이랑 백반 포장해달라 했습니다. 바로 앞인데 그냥 먹고 오지 왜 라고 하시는데 8팀이나 있대. 아니 거기 장사 잘 되나봐. 8팀이 있대 지금. 아니 아까 태초 어떻게 나온 거냐? 아니 근데 여러분들 태초 나오고 너무 운이 없었어. 인정? 그냥 세상에서 운이 제일 없었어 진짜로. 야 병수야 네가 만들어봐. 병수 어디 갔지? 형들 하위 들어와 주셈, 여러분들. 형들 하위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렉 있으면 나가 주셔야 돼요, 형님들. 아까 전처럼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병수 왔네. 아니 형들 나 아니 그 좀 약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나 그냥 뭐 금리가 어떻든 뭐 집값이 어떻든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 집 알아보고 집 하나 그냥 풀대출 땡겨가지고 살라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는 이상 내가 돈을 안 모을 아 돈을 못 모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뭐 산다 나 뭐 그게 아예 그냥 없어. 그냥 빚도 능력이다 생각하고 그냥 사버릴라. 그러지 않는 이상 내가 진짜 돈을 못 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성격에 그게 맞는 거야. 그래요 형님? 금리가 너무 세다고요? 그래? 또 이러면 또 늦는데. 그냥 나는 금리가 뭐 어찌됐든 뭐든 그냥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금 그냥 알아보고 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사는 게 맞아. 맞아. 뭐 금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필요 없다니까.
아니 그 뭐지 여러분들 이자낭 이런 거 너무 빡세가지고 아 이거 빨리 그 중도 상환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넣을 거 같단 말이야. 그래서 빚도 빨리 갚고 뭐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방송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방송 잘 될지 누가 알아. 맞잖아. 그래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그냥 진짜 질러 버리면 금리 따지기 전에 그냥 다 깝을 때. 인정. 얼마짜리 살려고 계획 중인데 그래도 좀 비싼 거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디 쪽으로 가야 될까 형들? 나 아파트 생각하고 있긴 해. 좀 알려줘. 아파트가 낫지 않아? 근데 그래? 아니면 개인 주택을 그냥 사버릴까? 근데 방송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살지. 아 근데 아파트를 살려면 아파트 존나 큰데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방 부수하고 그렇게 해야 돼. 맞지? 저번에 말했던 결혼하면 집 스튜디오 한다는 건? 아니면 이제 집을 사고 거기 근처에 스튜디오를 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 위례였던데 상태도 있고 연보도 있고. 아니 내가 개인주택 사는 건 내가 아, 좀 빡세 보이는데 아닌가? 분리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집을 하나 세우자라고 하는데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땅이 대출이 돼? 여러분들 아 그래? 아 좀 이쪽으로 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을까? 좀 조언 좀 구해보고 싶어. 그럼 성태형이 짓는 집을 전세로 사자. 응? 아니요 형님 저 뭐 파머 형 저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방송 망할 때쯤 진짜 빈털터리로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축구 보러 갈 때 성태랑 상담하면 될. 뭐 금리나 이자나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집 하나 지르려고 살려고 그래야지 대출 갚으려고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뭐 열심히 안 산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야지 돈을 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맞아 내 성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돈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이잖아. 어. 그래서. 예, 맞아요. 대출 그냥 풀 대출 땡겨가지고 그냥 그거 중도 상환 계속하면서 그냥 내 거 만든단 말이야. 항무지 속에 어디요, 형님? 서울에 항무지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방송 장점이 어디서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밥은 요리사 대구 사라. 갑자기 왜 이런 고민하냐고? 형도 나이가 33살이라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 언제까지 돈 없다 징징거릴 거고 돈 못 모은다 징징거릴 거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 그냥 병신 새끼라 치고 가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빚이 있어야지 이런 외운데 할 때도 씨발 진짜 존나 간절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2만 개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 큰 소장님들이 천 개 싸줘. 와 씨발 제발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한 달치 야무치게 해가지고 빚 갚았다 이러지 않을까? 진짜로? 아니 뭐 내가 말도 안 되는 망언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내가 그때 빚이 5-6억 있었거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진짜 일찍 갚았거든 여러분들 덕분에. 근데 그때 진짜 돈 존나 안 썼어 나 여러분. 나 진짜 돈을 아예 안 썼어 그거 빨리 갚으려고. 왜냐면 내가 빚이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스타대학대. 그래서 그 정도면은 맞잖아 형들. 그냥 하나 질러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 지르려고요. 용누가 그 방법으로 집 샀다가 집값 떨어졌다고요? 아 집값 떨어지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더 집값 떨어져도 이득이야 나는. 그 마인드면 도박을 하라고 하니 저 새끼는 무슨 말을 무슨 개서운하게 하냐. 내가 집 사는 게 뭐 도박이냐 무슨? 난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살 집을 살려고 하는 거야.
파마 형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서울 외곽에 여러분들 건물 사라고 하는데 아저씨 아니 건물 살려면 최소 50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건물 살려면? 아 그래? 어 그 거기에다가 내 스튜디오랑 그 다음에 내 살집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세주고 그렇게 하란 말인가? 상가주택?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일단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 내가 스튜디오랑 아파트랑 따로 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내가 그걸 하겠냐 이 말이 내 말. 이해했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 잘 먹겠습니다. 맞아, 사람은 목적성이 있어요. 그래야 움직여. 상가주택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상가주택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1층에 세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진짜 농담 안 하고 1층에 무카페 만들어도 돼. 저 무카페 만든 다음에 바지 사장 하나 놔두고 2층에서 생방하고 3층에서 개인집. 장사가 존나 쉬운지 알아보네라고 하는데 형님 장사 당연히 어려운 거 알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뭐 북카페를 형님. 야 근데 국물이랑 이런 거 안 줬어? 아 그래? 아
그런 거 아파트 사는 게 낫나? 여튼 그래서 좀 혹시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쪽지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형님 부동산 하셔서 전문 분야인데 엄청 다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형님 한번 진짜 여쭤볼래요. 형님 그러면 진짜 뉴욕에서 부동산을 하시면은 궁금한 게 뉴욕은 아파트 이런 게 얼마예요? 한 4-50억 되는 거예요? 100억 이상이라고? 형님 100억 이상이에요? 아 그럼 형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내 방에 진짜 여러 가지 분들이 많아. 여러 가지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 대박이다. 형님 근데 안 바쁘세요 형님? 방송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안 바쁘신 거예요? 아 그런가? 와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구나. 대박. 아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뭔가 형님 일하시는데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뭔가 일하는데 뭐 봉준이 방송 보면서 뭐 힐링된다 그리고 뭐 너무 좋다 막 이런 게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좀 자고 낮방해야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뽀꼬 형님 내일 결혼식. 아 토요일날 오늘 무슨 요일인데? 어 금요일이야? 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 국토 2일 남았네? 아니 나 오늘 국토 준비하러 신발 사고 막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돼? 형들? 아식스가 갑이야? 아, 뭘 신어야 될까? 아식스랑 뉴발란스가 제일 편해? 그래? 은성아 민성아 그 오늘 낮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봐 놔줘라 은성아 그 국토 장비 아. 존나 긴장되네. 꼭 완주했으면 좋겠다. 성취감 개쩔 것 같아. 아니야, 일요일 새벽부터 시작이에요. 국토 갈 때 경주 좀 지나쳐 가달라고요? 형님이 거기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하루 같이 걸을 사람 있으면 불러야겠다. 뭐 우뚝이나 티뉴나 로렌시나
와 진짜 완주하면은 다 완주 못할 거라 생각하지 여러분들. 근데 완주하면 진짜 그 새끼 그래도 이 새끼 좀 대단하네 이런 소리 듣겠다. 잘해볼게요. 사장이한테 물어봤는데 사장이가 하는 말이 첫날 둘째 날은 진짜 지옥인데 그 이후부터는 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토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새끼도 100kg씩 거는데 형님은 무조건 하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한번 일요일부터 야무지게 한번 가서 한번 잘해볼게 형들. 아마 방송 시간은 매일 뭐 휴방 휴방도 하겠지만 새벽 6시부터 해서 아마 한 5시 6시까지일 거야 여러분들. 저녁. 그래서 그렇게 고정으로 계속 갈 거야. 밤이 좋은데라고 하는데 그렇긴 한데 형님 월드컵 롤드컵 기간이니까 밤에는 롤드컵 보시고 새벽이랑 낮에는 제 거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제가 못 걸어요 형님. 밤에 걷다가 고라니 행이에요 저 형님.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형님. 밤에 걸어 다니면 안 돼. 내가 이제. 아 맞아. 그리고 그거 조심하라더라. 시골 개들 조심하래. 나 진짜 나 시골 개 만약 쫓아오면 나 진짜 기겁할 텐데. 아니 시골로 가는데 개들이 존나 뛰쳐 나온대. 아 존나 무섭네. 아씨. 나 꿀잼일 것 같다고요? 그 다 알아봐라 군장점이랑 그런 거 오늘 낮에. 아니 근데 안경 닦기 좀 줘봐라. 안경 닦기 좀. 축구가 8시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 가보니까는 6시에는 출발해야지 차 안 막히고 딱 갈 수 있더만. 맞잖아. 그래서 아마 한 2-3시? 2-3시? 아 그래? 그래 맞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 존나 막힐 거야.
아 근데 오늘 차 가져가지 말까?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올까? 뭔가 차 가져가면은 맨날 느끼는 건데 주차할 데도 없고 맨날 못 나오던데.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맞지. 택시 나왔지. 훨씬 나. 그러니까 맞지? 택시 타고 가다가 그때처럼 엄청 막히는 데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 맞지. 아 맞다. 나 그때 지하철 타고 갔다. 그거는 완전 예전. 처음 갈 때 아마 지하철 타고 갔어. 두 번째가 저기 태워주고. 근데 그때 차 막혀가지고 내려서 걸어갔잖아. 차라리 지하철 타고 갔다 와야겠다. 지하철 타는 걸 왜 방송해? 뭐 다 방송하래. 맞아. 지하철 타면 경기장 바로 앞이던데. 이거 형들 합의 좀 들어와 주세요. 시작하게. 형들 이 합의. 아니 나 한 배 걸칠 겸 한 두세 개만 하고 돌리고 잘 거야. 그리고 낮에 일어나가지고 낮 방송해야 돼서. 한 두세 시에 킬라고. 소리가 너무 큰가? 여러분들? 네 오늘 장비 야방하려고요. 장비 사는. 형 정수리 관리 안 하면 진짜 더 심해져. 형님 헤드셋 껴서 그렇다니까. 왜 그래? 왜 또 탈모 만들어? 나 헤드셋 껴서 그렇다니까. 국토는 일요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스틱이랑 그 다음에 신발이랑 막 이런 것 좀 사게. 낮방하고 오늘 오후에 축구 보러 가요. 축구 복대 티니지죠. 티니지에 맨유 선수 있다고? 누구? 누구 있어? 티니지에? 메브리? 걔 누구야? 한니발은 알아. 걔 유스 출신 아닌가? 아 한니발이 메브리야? 아 나 걔 알아. 그 뭐야 맨유 FM 할 때 맨날 봤었어. 그 머리 이렇게 막 레게머리 하는 애 아닌가? 여러분들? 맞지? 내가 아는 애가 맞네.
나 2시에 깨워줘라. 2시에 배부르다. 아니 나도 이제 곧 있으면 자러 갈라고. 나 낮방송도 해야 돼서. 그냥 비빔밥이. 아니 근데 클리스만이 그렇게 못하나? 근데 가서 한번 봐야겠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못하냐. 담배 어떻게 끊었냐고? 살 어떻게 뺐어? 알려줘봐. 그 서울? 경기장? 아니 나랑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 방송하고 가면 되지. 아울렛? 아울렛도 보긴 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은 그 거기 은성이 민성이한테 주소 좀 알려줘. 지금 알려줘. 아이씨 자러 가야겠다. 씨. 아 잠시만. 아 여드름 너무 많이 나. 형님들 저는 오늘 낮방송 저는 오늘 낮방송 그 3시 전에 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무피스는 우승 아 그 클리어하는 사람 있으면은 바로 예. 포기하시더라도 나중에 그 스폰 해주신 분들이 다 써야 됩니다. 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승자 몰빵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들. 오늘 조금 이따 낮에 뵐게요 형들. 3시 전에 봬요. 마윙.